자, 4번 문제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자금 동원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리츠라는 것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 개발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제도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등에 관한 부분은 활성화는 안 돼 있고요. 주로 이 오피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츠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얘는 직접 투자 개념은 아니고요. 간접 투자 방식이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후진국은 직접 투자 방식이고요. 부동산에.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주로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해서 간접 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어디에 투자하냐면 주식에 투자하는 개념이죠.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고 뭐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죠. 예,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배당해주는 이제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5번에 보면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걸 말한다고 해놨죠. 에,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얘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나온 거는 얘도 무슨 금융에 해당이 돼요? 얘도 지분금융이에요. 자,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 개발업자의 전문성하고요. 투자자의 자금을 결합을 해서 이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가 신디케이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금을 조달할 때는요. 3호 방식도 가능하고 공모 방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3호라는 거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 있죠. 예, 자산가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케이스고, 공모라는 건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좀 더 쉽게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설립하는 회사가 리츠 같은 개념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다만 이 회사라는 게요 형태가 합자회사 스타일이면요 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 있고요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요. 유한책임사원은 주로 투자자가, 무한책임사원은 개발업자가. 그래서 여기서의 투자자들은요 자기가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어디는 참여할 수 없다.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경영에 참여하고 싶으면 한 명의 회사 스타일을 취해야 돼요. 한 명의 회사는 회사 사원이 다 무한 책임 사원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그 4번에 틀린 거는 이제 2번이 틀린 거고요. 리츠의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다는 점에서 신디케이션과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틀린 거라고요. 간접 투자 방식인데, 근데 5번에 가시게 되면 자 5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합자회사 형태의 신디케이션의 경우 개발업자는 유한책임 사원이 되고 일반 투자자는 무한책임 사원이 된다 그래서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개발업자가 무한책임 사원, 일반 투자자는 무슨 사원? 유한책임 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 파트까지. 거기까지 물어보기가 쉽겠냐고요. 그죠? 네? 지금 이거 구조도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증권 얘기를 할 때 구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방대한 거예요. 방대한데 그거를 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전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분량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라도 곧 제한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할 때까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용어를 이해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단하게 뭐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게 좀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내용을 예, 우리가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7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에 도입에 따른 효과 및 의의를 지적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2번 지문에 자산관리공사, 우리가 캠코라고도 얘기를 하죠. 금융기관 기업 등은 보유 부동산과 부실 채권 등을 부동산 투자 회사에 매각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예,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보유하는 자산은 기업의 부채 상환용 부동산이라든가 구조조정 대상 매각 관련 부동산이 있죠. 그것만 소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보면은 자기관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있죠. 아, 리츠법이라는 게 제정이 된 게 몇 년도에 제정이 됐냐면 200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2001년이면은 IMF가 터진 직후라고요. 그럼 IMF가 터진 직후에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다 유동성 위험에 빠진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 그때 당시에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빌려올 때 있죠. 산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냐. 그러니까 얘서 내일 갚아야 된다. 모레 이거 따지지도 않고 이자가 몇 프로다 이런 거 따지지도 않은 거예요. 금액이 얼마냐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돈만 조달할 수 있으면 그냥 빌려오는 거예요.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그때 당시에 현금은 없는데 뭐는 갖고 있었겠어요? 부동산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매각이 돼야 말이죠. 그래서 그때 리츠법이 도입이 되고 제일 활성화가 됐던 게 얘네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그때는 일반 리츠하고 CR 리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CR 리츠라는 게 얘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게 되면요. 리츠는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발행된 ABS, MBS를 인수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이 보유 자산이 있죠. 그렇죠? 매 분기말 현재 보유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있죠. 100분의 80 이상을 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산 구성을 보면은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뭐로 현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요 중에 100분의 70 이상이 뭐로 되어 있어야 돼요. 부동산으로. 그 여기 보면 부동산 관련 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ABS나 MBS에도 투자 운영할 수 있다 없다. 투자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를 가게 되면요.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있죠. 소위 얘기한 대로 뭐 있어요? MBB. 여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보유하는 증권상에서.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도시철도 채권 있죠. 네, 이런 것들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발행된 ABS, MBS를 인수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보시게 되면 자기가 관리가 있고 위탁 관리가 있고 기업 구조 조정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설립 자본금 있죠. 최저 자본금, 주식 공모, 그다음에 주식 분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자산 구성, 그 다음에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하는 것 있죠. 이런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내용들은. 설립 자본금이 얼마야? 이거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 시험에 지금까지 한 세 번 나온 거예요. 세 번. 이거 5. 얘네. 자, 우리가 한글로 보면 시옷하고 치읓이 있으면 어느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올 거예요. 5. 그 다음에 5 곱하기 7 하면 얼마 나와요? 5, 7에 35라고. 이게 뒤에 같으니까. 에?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 얘네 이거 30이고 에? 제한 없고 분산 1인당 주식소유 한도 50 이거 적용 안 받고 처분 제한은 국내 부동산 몇 년? 1년. 국외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자율로 정할 수 있고 이거 적용 안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어렵지 않게 나와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저걸 틀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저거를. 그렇죠? 우리 김정과 대답은 잘해. 그래. 그 뭐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거기 9번 가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볼 때요. 1번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은 얼마 이상 5억 원 이상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이상 70억 2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그러죠. 그게 주식 공모사항이에요. 공개 모집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가게 되면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죠. 여러분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차입할 수 있다 없다. 차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거라고요. 국내 부동산은 몇 년?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라고. 국외 부동산은 환차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게 처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엔화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이라는 거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율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분 제한을 두면은 시세가 안 좋을 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처분 제한이 있으면은 오히려 환차손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은 처분 제한을 따로 안 둔다고요. 정관에서 정하라는 얘기는 니들이 자율로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5번에 가게 되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일인가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100분의 얼마? 50. 여기 주식분산이라는 게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에? 이게 예전에는요 100분의 10이었었어요. 주주 1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 소유 한도가.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책임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대주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 몇 프로까지? 50%까지 확대시켜준 거라고요. 저거를.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이론하면서 계속 한 얘기예요. 계속. 그쵸?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 10번에 보시면요. 그 2번에 현행법상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형인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그리고 실체형인 기업구조정이 따르면 틀리죠. 여기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3개. 예?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요 중에 실체가 있는 회사가 누구예요? 예? 얘가. 얘만 주식회사라고요. 얘네 둘은 명목회사라고요. 명목회사니까 실체가 없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용이 있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얘네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산관리 회사에게. 얘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기가 직접 한다고요. 근데 얘는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게. 그럼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어?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얼마? 어? 자, 여기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얼마야? 70억. 자산운용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 상근으로 둬야 돼요? 5사람. 똑같다고요. 얘도 얼마? 70억. 몇 인 이상? 5인 이상.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얘가 대행해 주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8월 하순이 들어오면서 선생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면, 그죠? 나중에 우리 종강할 수 있겠어요? 조문을 열고 선생이 나갈 수 있겠냐고요. 예.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총하고 총알은 쥐어줬는데, 총알을 장전하는 걸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빈 총 갖고. 예?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이거. 예? 제한된 시간 안에 몇 개 이상 맞으면 돼요? 24개. 그죠? 여러분들에게 만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60점만 맞자고 얘기하는 건데. 예? 최대 목표치는 70점이라고요, 70점. 예? 최대. 근데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인식을 아마 하실 수 있는데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 아마 당락의 결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시험. 근데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쭉 흘러가죠. 그럼 나중에 시험장의 성적이 50점은 넘을 거예요. 50점은 넘는데 60점이 미달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30점을 맞으면 깔끔하게 포기해요. 내가 태어날 때 책가방 두고 태어났나 보다.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겠어요. 그죠? 에? 이거 하느라고 그렇잖아요. 대인관계도 이상해지고 넌 맨날 저녁에 어디 가냐 뭐 이런 거. 에? 뭐 하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합격을 하면 그게 다 덮어지잖아요.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시간 투자해서 공부해서 어떻게 됐어? 오 됐어. 야 대단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어? 확실히 우리나라는 시험 제도가 문제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이구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시험상에서 한 문항 정도가 형성이 돼요. 한 형성이 되는데 어렵지 않게 줘요. 아주 간단하게 심지어는 이것도 줘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설립 자본금은 3억 원이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한번 나오고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런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해서 그게 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면 답을 맞출 수 있다고요. 그죠? 예? 힘든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10번에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그 4번 지문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된다. 조금 아까 자산 구성했었죠. 이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뭐로 돼야 된다. 부동산에 된다는 조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11번 문제 3번 지문에 가면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서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때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이상이어야 되고 5명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놨잖아요. 확보 아니라 상근. 확보하고 상근하고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 개정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확보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상근으로 바꾼 거라고요. 상근은 상시근무라고요. 확보라는 거는 그냥 정만 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구성에 대해서 정리를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11번에서는 5번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 자문에서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산의 투자 운영은 여기 보시면 자 얘네들은 명목 회사죠.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산관리회사에게. 그러면 이 투자 자문회사 있죠. 자문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한 18회 정도의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산의 투자 운영은 얘네한테 위탁을 주는 거고 얘는 개발 사업에 대한 뭐 자문 및 평가만 해주는 거예요. 평가. 그러면 투자 자문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에요? 어? 얘는? 어? 얘네. 자, 5억, 7억, 10억 얼마? 어? 10억, 10억. 자산운용 전문력을 세 사람 이상을 상근으로 두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얘네는 그냥 이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게 대부분의 이 투자자문회사가 감정평가 법인들이라고요. 감정평가 법인이면은 누가 당연히 상시금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얘네 그 조항이 이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 중개사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어? 되잖아요. 실무 경력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올 그게 이게 나 반응이 나올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웬만하면 그냥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11번에는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요. 1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예, 그것도 시험상에서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답으로 유도한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런 간단한 거 외에는 크게 안 물어보니까 그런 정도라도 정리는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가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는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놨죠. 그게 얘한테 적용하는 특례잖아요. 여기 처분 제한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기업구조조정은. 왜냐하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잖아요. 구조조정을 빨리 해주려고 그러면 부동산을 빨리빨리 매각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분 제한을 두면 구조조정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분 제한을 안 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아시면요. 그 내용을 여기서 나오는 거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죠? 14번에 보시면 자,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의 최저 자본금은 얼마? 70억이잖아요. 50억이라면 틀리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보유한도는 30%라면 틀리죠. 50%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면 틀리죠. 그죠? 기업구조조정은 주식 공모 조항을 안 받잖아요. 얘는 사모도 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명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지금 뭐 어느 과목 다른 특정한 과목에 지금 뭐 올인하고 계시나요? 아니 이게 다른 2차를 가거나 뭐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1차가 궤도에 올라섰을 때 가는 거예요. 1차가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1차를 모의고사를 보든 뭐를 보든 간에 6점 이상대가 유지가 됐을 때 2차를 넘어갈 때 밸런스가 맞아 떨어지지. 1차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2차를 가죠. 모의고사를 보죠. 1차도 성적이 안 나고 2차도 안 나와요. 그러면 2차를 계속 가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1차로 가요. 1차로 조금 봤더니 성적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 버려두고 2차를 갔어요. 쭉 하고 있다가 다시 모의고사를 봤더니 또 2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1차를 빨리 정리해서 한 두 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평균이 6점 이상이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때 2차를 가서 내가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애매한 상태에서 넘어가면은 1차도 성적이 떨어지고 2차도 크게 개선이 안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모든 학원에서는 공부할 때 몇 차부터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1차부터 일단은 이 구조가 그렇잖아요. 1차가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국 수석을 노리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맘때 오게 되니까 뭐를 버리고
2차를 버리고 1차만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원서 접수는 물론 동차 다 했죠. 원서 접수야. 동차를 다 했는데 내심 이미 마음은 정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은 2차 수업 시간에 사람들이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러면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등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예,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시간 금방이에요. 오늘 셋째 주잖아요. 다음 주에 오면은 8월이 가는 거예요. 꼭 9월 달 들어가죠. 첫 주 수업한 다음에 두 번째 주가 추석이잖아요. 추석 지나면은 세 번째 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한 달 남는 거예요. 이제 금방이라니까 이거. 어? 좀 해간 그 정리를 지금서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정도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학습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학습 방법은 권해도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읽겠냐고요. 그 두꺼운 책을 언제 읽겠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자꾸 뭐를 선택해요. 짧고 간결한 애들 있죠. 그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게 핵심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도 있죠. 근데 핵심을 얘기해 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기초가 다져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일 먼저 기본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약집 나오잖아요. 선생들이 또 핵심 정리 요약이라고 또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분량이 줄어들잖아요. 분량이 줄어들더라도 얘가 이해가 돼야 얘가 이해가 되고 얘가 이해가 돼야 이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점핑하는 건 없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에? 어려운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산 문제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얘 배점 얼마 줘요? 2.5점 줘요. 예. 2.5점. 예. 똑같아요. 어려운 골프나 쉬운 골프나 점수가 주어지는 배점은 똑같다고요. 계산 문제를 풀면은 배점이 예를 들어서 5점이나 7.5점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얘를 해야 되죠. 예? 얘 세 개 받는 것보다 이거 하나 받는 게 훨씬 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그러면 내가 지금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새로운 거를 더 얻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 70% 80%가 아니라 100% 이해가 되게끔. 그래야지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맞히고 어느 날은 안 좋아서 틀리고 너를 뛰면 안 된다고요. 그죠? 좀 효율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죠? 예. 자, 뒤에 가서 17번에 보시면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되죠. 예. 1세대 1주택자이면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죠. 예. 근데 뭐 주택이 보유주택이 있죠.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1가구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 중에 하나 처분한다는 걸 조건으로 이걸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정 기간 방식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4번에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은 선순위 대출 등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면 틀리겠죠? 네,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 1층 구매라고 해서 주택 가격의 50% 정도까지는 일시로 받을 수 있어요. 일시불로 받아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대출받은 거 있으면 상환하거나 전세 설정이 돼 있으면 그거 해소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지만 주택연금에 관련돼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은 뭐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출해 주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대출받는 건 어디서 대출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은행에다가 누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지급보증서를.
그래서 은행은 그 보증서에 입각해서 대출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그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이 회수가 안 되더라도 누가 책임져 주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은행은 계속해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연금제도는요, 그 개정을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출제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한 내년 정도, 올해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내년 정도 되면은 개정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법 개정이 된 것 중에 보면요, 그 10월 24일 날 시행하는 것도 있죠. 예, 이렇게 개정된 것도 있어요. 시행이 여러분 시험이 10월 26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이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다 문제로 정리해드려요. 분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벌써 예정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 보면은 거래 신고를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그게 30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서부터 개정 시행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내용을 물어볼 리가 없죠. 내년 이제 초가 되면 개정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뀌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는 해주는데 얘네는 지금 바뀐다라고 연초에 얘기는 했다고요. 초반에 그 연령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상주택의 금액이 있죠. 예,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뭐 이렇게 바뀌는 걸로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게 지금 안 되고 묶여있는 게 무지장이 많다고요. 틀림없이 이게 아마 10월달 정기국회가 됐을 때 한 번에 막 쫙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시행은 대부분 10월 시행이 아니라 몇 개월 지나야 시행이 될 테니까 그 내년도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아 거기 312쪽에 가면 주요 기출 문제라고 해놨죠. 예, 프레트 금융에 보시면요. 자, 3번에 프레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면 틀리죠. 아까 뭐를 통해서 에스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옆에 가시면은 2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2번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간단하게 주는데 이걸 틀린다는 것도 참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참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314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시험상에서는요 이렇게 네, 목차는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명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이용,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네 개 파트로 나눌 수 있을 때요. 통상 여기서 문제가 두 개, 하나 이런 배율 정도예요. 이용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어요. 근데 개발이 만약에 확대돼서 나오면 최대 4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 하나 포함해서. 근데 얘는 일단 매년 출제돼요. 얘는. 그리고 관리하고 마케팅은 예전에는 둘이 똑같이 한 문제씩 나왔는데 근래 보게 되면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하고 마케팅은 아직 이론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낼 만한 부분이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실 때 개발 있죠? 개발에서는 뭐를 중점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개발에서. 에? 개발에서. 아니 이걸 제가 수업할 때마다 적어주는 거잖아요. 이 파트 들어가면 제목 주고 그때마다 적어주잖아요. 그때마다. 일단 근래 자주 인용이 되는 게 뭐냐면 개발의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민간 개발 방식이 있죠. 예, 민간 개발 방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민간 개발 방식 하면
이게 2000년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거야. 이거 옆에 앉으라니까, 옆에.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옆에 있다가 내가 사인을 보내면 내 이름 대고 그냥 한 다섯 대 때려주는 거야. 그냥 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지. 그렇지. 어, 그래 그냥 저기 하는 거야. 그냥 어? 다음 주에는 꼭 여기 앉아. 어? 어, 거기 옆에 나란히 그렇게. 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부분이 구성이 돼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점수를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이제 시험에 임박하게 되면 압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좀 돼 있는 파트가 있으면 간결하게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게 하나도 안 돼서 물어볼 때마다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늘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막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점수를 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이게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수탁 방식이라고 있고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죠. 예,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박스 주고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유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 있죠. 네, 여기서는 뭐를 얘네를 중심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도 용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죠. 3회 기반시설 있죠. 네. 이게 설치가 시급해요. 그죠? 그럼 두 개 방식 중에 뭐 써야 돼요? 네? 밑에 거 빼고 얘를 써야 된다고요. 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제가 학원마다 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BTO 주로 뭐 할 때 씁니까? 그랬더니 뭐 도로 터널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로하고 터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외운 건 그거밖에 없는데 도로하고 터널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도로 터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에? 도로 터널 항만 예? 공항 이런 애들 있죠. 다리 걔들이 다 사회 기반시설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구조는 다 설명이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도로하고 교량은 없는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냥 또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답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관리를 가면요. 관리 방식이 있죠. 관리 방식 뭐 있어요? 어? 아니 여기서 잘 물어보는 게 이런 거라고요. 자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마케팅에서는 전략. 어? 마케팅 전략에서 95%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 안에서도 특히 중점을 둬야 될 애들을 가지고 얘기를 막 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서를 보든 요약집을 보든 간에 이 파트에 있는 애들은 다 별표되어 있을 거라고요.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별표한 게 끝날 때까지 별표라고. 에? 정리 좀 해주시고. 그렇죠? 에? 자 거기 1번에 가시게 되면요. 예, 부동산 이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 이런 게 있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있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건요. 단위 면적당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하고요.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로 측정해요.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거를 무슨 이용? 그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작은 거를 무슨 이용? 그걸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집약적 이용이라는 건 뭐겠어요? 공간을 수직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고층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방지역용은 뭐예요? 수평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공간 활용을 늘린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부로 공간을 늘리더라도 이게 뭐 400층, 500층 이렇게 올릴 수는 없다고요. 그죠? 올리더라도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계가. 그걸 우리가 집약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수평으로 공간을 확대시키더라도 역시 한계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조방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상한선, 얘를 하한선으로 해서 이 안에서의 공간 이용에 최유 이용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 1번에 5번 지문에 가면 토지 이용에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있죠. 그래서 집약도가 높을수록 집약적 토지 이용이 되고요. 집약도가 낮을수록 무슨 이용? 조방적 토지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 집약 한계라는 것은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져 이윤이 0이 되는 경우에 집약도라고 해놨죠. 그거는 조방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집약 한계라는 것은요. 한계 수입하고 뭐가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의 이용을 집약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3번에 보면요. 토지의 최유 이용이라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집약 한계가 되는 토지용이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이 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약 한계를 상한선으로 조방 한계를 모를 하한선으로 해서 이 안에서의 최유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요. 2번에 보게 되면 입지잉여라고 되어 있는데 입지잉여라는 건 결국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그랬죠. 즉 목이 좋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도심 지역에서는 금융이나 보험업 같이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업종에만 발생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동일한 지점이라면 각 산업의 기업 경영에 의한 부가가치가 다르다고 해도 입증여는 서로 동일하게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산업의 종류에 따라 입증의 크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더라. 근데 입증여라는 표현도 거의 인용은 잘 안 돼요. 이쪽은. 그리고 거기 3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이용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직주분리 아시죠? 네, 직주분리라는 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직주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서울이라고 볼 때 의정부라든가 일산, 인천, 안산, 수원, 성남, 그 다음에 구리 이렇게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직주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주거지는 여기 있지만 직장은 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직주가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직주 접근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교통의 발달, 도심의 재개발로 인해서 건물이 고층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가 틀린 거겠어요? 교통의 발달 있죠. 2번 지문에. 그거는 이 교통의 발달이라는 거는 직주 분리 있죠. 예, 거기에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뭐가 발달을 해야 돼요? 교통이 발달해야지 외곽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1번 지문에서는 직주분리는 도심의 환경 악화, 고지가, 교통의 발달, 공동화 현상을 일어난다고 돼 있죠.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직주분리의 결과예요. 결과. 자 여기 보시면 오전에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도심으로 다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여기 상주 인구 밀도가 높다고요. 근데 저녁이 되면 퇴근해서 다 집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현격히 줄어들죠.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공동화 또는 도넛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직주분리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4번에 보면요. 지가와 토지용과의 관계를 보면 지가와 토지용의 집약도 사이에는 환류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되는데 환류라는 게 뭐냐면 피드백의 논리예요. 피드백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가 비싼 곳 있죠. 거길 가면은 건물이 어떻게 돼요? 고층화돼 있고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뭐가? 지가가 비싼 곳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지가를 보면은 규모가, 건물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추할 수 있고, 건물의 규모를 보면 그 지역의 지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상호 피드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리고 환류라고는 특히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환류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내용은 안 나와요. 정확하게. 그죠? 참고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4번에 부동산 이용 활동에서 보면 도시 스프롤이라고 있죠. 도시 스프롤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도시 스프롤이에요. 도시의 팽창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으로 확산되는 걸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이 도시들 중에서 도시 계획에서 만들어진 지역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70년대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좁은 공간 안에 가구 수가 막 늘어나는데 주택은 부족하잖아요. 집값은 뛰잖아요. 여기서 돈 없는 사람들이 여기선 주거를 못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외곽에다가 뭐를? 집을 지어놓고 집장사들이 유인한 거예요, 일로. 그래서 그냥 딱 나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스프롤 현상은요,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 쪽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도심보다는 외곽 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에는 도시 중심부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출제해 준 거예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이쪽 부동산 이용에서 나온 건 도시 스프롤밖에 없어요. 스프롤밖에. 직주 분리하고 직주 조건도 나왔던 선례는 있는데 아주 오래 전에. 10년도 훨씬 넘은. 그래서 지금은 뭐 문제화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5번에 가시면 침입적 토지용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죠?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앞에서 뭐 배우셨냐면 여과 배우셨죠? 여과. 네. 거기에 보면 이거 배운 거 기억하세요? 여과 현상에는 침입과 계승의 원리가 발생해야 해요. 발생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경계가 있는데 경계에 붙어 있는 고급 주택 지역이 있죠. 네. 얘는 그 계량 비용과 계량 후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적잖아요. 주거환경 여러 한쪽과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되죠. 그럼 얘가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는 저소득층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인수하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에 의한 여과현상이 반복이 되면 고소득층의 주거가 저층의 주거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승 또는 천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원주민이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옛날 번역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확대적 축소적이라는 게 상향여과 하향여과 이런 식으로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에 번역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투명하잖아요. 확대적 침입이 뭐고 축소적 침입이 뭐겠어요. 그죠? 지금은 그거는 몰라도 상향여과하고 하향여과는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7번에는 한계지도요. 택지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한계지다. 네,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개발이 있어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개발에 대한 걸 해보시죠.